오늘의 몰카. 형민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형민은 아내를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19금 영화를 세팅했는다. 19금 영화로 형민 아내를 달아오르게 한 다음 형민은 피곤하다며 형민 아내를 피할 것이다. 형민에게 삐진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 것이다. 잠에 들었던 형민 아내는 시끄러운 소리에 컴퓨터 방으로 향하는데 그때 형민은 아내 몰래 야구 동영상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때 형민 아내의 반응은 함께 가시죠. 부릉부릉. 자는 거 아니었어? 게임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알았어. 안 할게. 와이프가 뭐가 불편한지 잠을 자질 않아. OS 퍼니처 의자를 구매해봐. OS 퍼니처 의자? 의자?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편해? 이 의자 편하지? 아, 편하긴 한데 오빠 이거 게임하려고 샀지? 너 지금 자기 작업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 샀지. 자기야, 그리고 기다려봐. 이거 이클라이너 효과 된다? 너무 편한데 이거? 그치? 어, 잠 온다 이거. 이자 진짜 좋아. 괜히 458만원에 팔린 게 아니야. 100% 국내 수제작으로 유해 물질 없는 친환경 수제로 만들어서 아들 연호가 만져도 걱정 없어. 예! 하! 근데 진짜 편한가 봐. 아이, 편할 수밖에 없지. 이걸 만든 개발자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정형외과 전문의랑 논의를 통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의자야. 아니 근데 인테리어로도 나쁘지 않아. 야, 오에스 퍼니처 이렇게도 깨지 않아. 아니 네이버 검색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 진짜 편하다. 알았어, 나와. 네이버에 OS 퍼니처를 검색해주세요. 여진이 TV 꺼. 아, 뭐야? 아, 왜? 아, 진짜 재미없어. 아, 우리 뭐 먹자. 맨날 먹으신 게 밖에 없어가지고 사람 보고 있는데 TV 자꾸 꼬라드는 거고. 아, 나 보고 있는데 누구 자꾸 꼬라드려, 오빠. 나 편집해야 돼. 아, 편집해. 왜? 아, 편집해야 된다니까? 나 지금 재고 나왔는데. 어디가? 아, 공수 깨는 거. 아, 근데 진짜 피곤해. 조금 와보자. 기가진이, 티비 꺼. 아, 뭐 자고? 아, 왜 꾸냐고 자꾸? 아, 숨어서 좀 작게 잡나. 기가진이 TV 꺼. 기가진이 TV 꺼. TV 꺼. 아, 왜 그러냐고 자꾸. 아, 졸려져. 나 잠 잘게. 아, 나 자고. 들어가서 같이 자는 거야. 잠이 들어. 어? 아, 공수 깨는 거. 아, 그 아니라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잘 거야. 아, 미안해. 나 잘게. 미안해. 아, 그럼 뒤로 자. 그러면 어? 아, 가. 아, 나 진짜 아, 근데 진짜 즐거워, 제발. 아, 나 편집해야 돼, 편집해야 돼. 아, 그래도. 자, 빨리 자자. 아, 왜 이렇게 피곤하다고, 왜 이렇게 그래. 아, 이러고 세탁기 이러고. 30분, 40분.
번째 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해줬어. 다시 컴퓨터랑 이어진 헤드셋은 아니에요. 야구 동영상을 틀고 소리를 가장 줄인 다음에 안 들리는 척 이걸 끼고 있겠습니다. 답니다. 베스트팜이죠. 휴지 거실에서 제가 와이프가 깨어날 수 있게 시끄럽게 한번 해보도록. 같이 보고 있었어? 수호가, 아니, 수호가 공급자야? 아니 공급자 뭐 공급자야. 아니 그냥 나 나와. 서양? 또 서양이야? 아 이제 보지 마 그냥. 수호가 좀. 아 왜 저래 둘이? 정승우 씨, 에 오래 기다리셔서 빨리 와요. 아주 성공적이게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자, 아 이거 나 얼굴 잘라줘. 아 얼굴 잘라줘 나 이거. 뭐 이런 걸 찍어? 너 빨리 일본 가. 너 빨리 일본 가. 너 내일 일본 간다며? 네, 내일 또 일본으로 떠납니다. 내 패킹을 또 보내주신다고 하길? 사실은 아마 이 백패킹이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유부남 팬들이 많으니까 그 대신 그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백패킹 잘 다니겠습니다. 오늘도 물가 성공적!